아, 여러분도 좋구만. 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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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안녕 스테이 안녕 오늘 네. 어, 오랜만에 네 한강에 왔습니다. 시간이 멈췄어 신호등 안 바뀌어 나 있는 계속 들어 we ain't moving on 귀엽게 머물러 근데 여기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은 여기 어벤져스 2에 나왔던 건물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강 좋은 게 그 막 축구할 수 있고 농구할 수 있고 아, 맞아, 맞아. 배드민턴 할 수 있고 농구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어, 장소 생각하고 한강은 뭔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머리를 좀 비우려고 오는 장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뭔가 음악 들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진짜 힐링일 것 같아요. 어, 편해요. 맞아, 진짜. 한강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 현진아 잡으러 간다. 야, 빨리 와. 알았어, 알았어. 오! 오! 나 진짜 못하는데. 야, 자전거 오랜만에 타니까 힘들다. 야, 근데 이건 뭐냐? 낭만 튜브 스타일. 아, 이거 많이 봤어. 오케이 가자. 야 나 근데 이거 약간 설레. 처음 타보거든. 와. 야 저기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오케이. 야 이거 여유롭다. 아주 여유롭다. 오. 아. 왜 나갈 거야? 얘 나갈 거 같은데? 야 야 어떻게 돌려봐 돌려봐. 돌릴까? 이제 드리프팅 하는 거지. 오 야. 오. 오. 오 야 금방 돈다. 그게 도는 게 잘하네. 그러니까. 한번 돌까?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야 이게 재밌네. 이게 재밌네. 오 예. 오. 야 멀미나는 거 멀미난 거냐? 아 좋네. 야 넌 언제 한강 처음 왔어? 처음? 나 연습생. 연습생 때 처음 왔어? 어 연습생 때는 혼자 여기 와서. 아, 근데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아무도 모르니까. 나 코엑스 가는 것도 무서웠어. 왜 나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확실히 한국에 와서 새로운 게 너무 많아. 아직도 그래. 그럴 것 같아. 아직도 그렇고 난 좋아. 와 아직. 뭔가 이제 한국에 와본 것 같아. 서울 투어, 서울 시티. 서울 투어, 서울 투어. 이야, 좋다. 와. 너무 좋다. 와. 저희가 지금 온 곳이 어디죠, 승민 씨? 여기는 바로 서울숲. 아, 서울숲. 아니 되게 좋다. 아니 약간 이 나무들의 디테일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디테일.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어. 더 힐링되는 것 같아요. 요즘 막 이렇게 사실 밖에 돌아다니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탁 트인 데 오니까 지금부터 아 너무 좋은데? 숲을 구경을 했으니까 이제 뭔가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아 신선. 우와. 아 여기가 여기구나. 오. Coffee every morning, whiskey every night. The room is lit with candles and a fire in your eyes. We are lace and leather as I lay by your side. I know. 뭔가 분위기가 있다. 이 순간 쓰면 얘기해주면 이 순간의 글로 어떻게 표현하지? 조용한 만큼 작은 소리들 하나하나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새소리, 차소리, 숨소리 스트레스 풀리네요. 그냥 이렇게? 승민 항상 우리와 함께 해줬던 소중한 사람들을 직접 마주한지 못한지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다.
고요한 이 공간 속과 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짹짹 소리가 마치 그들의 응원 소리 같다. 오~ 많이 그립고 보고 싶다. 새 소리가 들리는데 한 콘서트 딱 거의 다 끝나고 그치. 마지막 멘트 할 때 진짜 좋은 거 같아. 어 맞아. 엄청 좋아요. 갑자기 그 풍경이 막 오버랩 되면서 새들의 소리가 막 스테이 응원 소리처럼 들린 건 처음이야. 아니 아 뭐가 했어?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 좋습니다. 다치지만 않게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도망가! 댄스 도망가야지. 아, 나 또 이거 치즈네. 우와. 그래도 홍보해줘야지. 우와. 아, 이거 쉽지 않네. 우와. 우와. 아, 무섭다. 오! 아, 무섭다. 오! 오! 무섭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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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아, 뒤, 뒤. 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야, 아무 말 했네. 야, 너가 너 꺼서 트리. 오, 나이스. 와, 재밌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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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보자! 야, 야, 야. 오, 무섭다. 아, 나 아무 상 안 했어. 나 밟지도 않고. 야, 나 아무 상 안 했어. 나 밟지도 않고. 이거 터트린 거야. 아니, 용봉이네. 아, 나 잘했다. 아, 뭐지? 아니, 용봉이 거는 아무도 밟지 않은 두 개 그냥 알아서 터졌어. 그러게. 야, 하나님께 마음이. 그렇게 없어. 뭐지? 오케이. 에이! 예이! 예이! 아, 고생했습니다. 아, 아 재밌네. 어,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거. 아. 자! 오, 오케이. 하! 치킨 닭살. 오! 토끼. 오케이. 공룡. 오케이. 와, 잘 그리네, 형님. 아. 아. 하. 자. 오케이. 하. 하. 필릭스. 오케이. 오. 필릭스. 오케이. 오. 야, 잘 맞춘다. 주근깨 보고 딱 필릭스. 끝까지. 아. 아. 와우. 네 문제. 어렵다. 야, 필릭스. 너만, 기대된다. 기대된다. 너만 믿을게. Let's go, 필릭스. 아. 아. 아이고. 아니야, 미안해.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망했다고 보면 되나요? 용포가. 포켓몬. 이거 뭐야? 강아지? 오, 말렸어, 말렸어. 와우, 필릭스. 야, 용포가, 내가 그릴 걸 그랬다. 오케이, 이거 딱 봐도 알아. 피자. 아, 오케이. 아! 이거, 아, 오케이. 오. 비싼 거야? 잠깐만. 뭐야, 강아지. 개. 또. 고양이? 아, 아. 승민이. 아, 승민이 펴야 된다. 그 승민이를 뭐를, 아, 이 강아지니까. 아. 아. 잘했어. 잘했네, 잘했네, 잘했네. 아오. 아, 예. 아, 야,
축하드립니다. 네.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죠. 네, 역대급 아, 네.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각자 원픽 플레이스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Let's go! Let's go! Let's go! 우리 피크닉 아, 너무 좋다. 벌써 좋아. 벌써 너무 좋아. 먹을 거 다 가져와서. 자,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어, 한번 큐 피크닉도 뭐야? 의자? 오, 대박. 어. 낚시 의자 아니야? 아, 네. 야, 이거 좋다. 예. 피크닉 바스켓. 오픈. 오케이. 보여주세요. 예. 야. 뭐야? 음식 많죠? 또 과일도 있고. 오. 이거 되게 많다. 되게 제대로 준비했는데? 야, 센스 있게. 야,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네.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왔지. 아. 스피커는 오, 라면도 있어? 오, 저 뭐야? 야, 라면. 와, 뽀글이, 야, 뽀글이 이거 진짜 오랜만에 대박. 와, 그러면 안 되니까 얼른 이거를 한번. 오, 라면 보이시죠? 아, 예. So good. 뭐? 진짜 한강은 진짜 라면인 것 같아. 아, 진짜 국룰이야. 라면이랑 치킨 확실히. 너무 맛있다. 연습생 때 저희 한강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이런 데 와본 적 있나? 없죠. 아직까지는 없죠. 나 스키 캠프 가고 싶어, 스키 아, 캠프. 좋아요. 스키 또 못 하는 사람들 많아서 내가 또 챙겨주긴 해야 아. 되는데. 저는 많은 운동을 해봤지만 유일하게 못 한 건 스키야. 그건 아는 것 같은데. 못 하는 건 어, 그건 못 하는 게 아니고 해본 적이 없다. 아, 네. 아, 아 축구는 해봤었구나. 헤이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한강에 있는 뭐 남는 추억이나 그런 거 있어요? 전 자전거 많이 탔었어요. 응. 아, 나도 연습생 때 탄 적 있어. 아, 진짜 어딘지 모르겠는데 멀리까지 막 친구들이랑 갔다 오고 있었어. 자전거랑 보드 보드도 엄청 많이 탔었고. 아, 나 그거 해봤어. 한강 건너기 수영대회. 한강 건너기 수영대회. 아, 진짜? 응? 우와, 그럼 여기서 저기까지? 응, 저기 여기서 저기까지. 그게 한강 건너기 수영대회가 있었어. 그래서 막 단체로 막 나와서 몇백 명이서 우르르 한강 문 건너는데 무서워갖고 건넜었어. 얼마나 하다 그냥 중도 포기했어. 하다 그냥 중도 포기해서 무서워갖고. 아니, 그 건너는 건 수영? 진짜 그 너무 춥고 죽을 것 같다. 너무 무서워. 끝이 없으니까. 와. 어, 이러다가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보트 타고 왔어. 나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하다. 형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와. 그래도 좋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한강 와서 그쵸. 추억 얘기도 하고. 확실히 그냥 같이 소중한 사람들, 아예 가족, 아예 친구들, 멤버들 같이 편하게 있으니까 좀 이게 제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 아 그죠. 아 발음도 좋구만. 재미없는 야, 느낌 있는 곳이네. 좋은 걸? 예스. 오늘 또 저희가 여기 이제 영국 가정 음식 식당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랑 필릭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익숙한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호주에서도 아마 자주 먹었던 음식들이어서 저랑 승민이가 또 특별히 준비한 마지막 원픽 플레이스입니다. 괜찮네요. 여기 고급져 되게. 아, 되게 너무 멋있어요. 되게 럭셔리해요. 맞아, 맞아.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보면은 이제 서울숲 있고. 아까 여기 창문을 잠깐 열었었는데 아, 뭘까요? 아, 시원시원하더라고요. 바로 한번 메뉴를 한번 골라볼까요? 오케이. Let's 좋습니다. Go. Let's go. 처음 먹어본 거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지금 아마 스테이도 많이 궁금해할 거예요. 저희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앞에 지금 맛있는 음식들도 같이 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뭐 하러 왔죠, 여러분? 아주 맛있는 영국식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네. 지금 영국에 있나요? 아, 영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 자, 그러면 이렇게 음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빨리 드세요. 네. 그래서 저희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맛나게 많이 먹음. 네. 잘 먹겠습니다. 댓글에 옷에 안 묻게 조심하래요.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하지만 yes. 나는 빨간색이지. 현진이 빨간색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빨간색 입으면 오랜만이긴 하다. 오늘 되게 약간 알록달록한 거 파란색이지만 흘릴 것 같아요. 먹어봐요. 파란색. 와. 와, 맛있겠다. 야, 이거 매워. 현진이가 매우면 나는 못 먹겠는데? 근데 형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매콤한 그... 그 매운 거 먹는 정도가 약간 해외 음식에서 매운 거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빵했으면 다행이다. 약간 고추가 달라서 그런데 그게 김치 뿌려야 돼. 잠깐만 왜 이렇게 매워? 제가 아무도 이 친구를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아니, 뭐 하는 친구인지 모르겠어. 이 친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신기한 모양으로 나와서 잘라야 되는데. 한번 잘라볼까요? 우와! 아니 고기가 있는 거야? 와 고기가 있는 거야? 우와! 야 스테이크야 야, 내가? 스테이크네. 와 이게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 Can I see this? Look at that. 우와! 야 저거 맛있겠다. 자 너 먹어봐. 맛있는걸? 디쉬 진짜 맛있다. 와. 와우. 일단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직접 그 나라에 가보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나는 맛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나 오히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더 약간 입에 잘 거기다가 한국인 스타일을 좀 넣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한강에 되게 뭔가 왠지 날씨도 좋았지만 이제 친구들끼리 아니면 뭐 가족 같이 가서 또 피크닉도 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면 진짜 되게 편하고 힐링한 것 같아. 항상 이렇게 요새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안에만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좀 숨 쉬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굉장히 좀 편해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공기, 좋은 공기 쐬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결국은 우리 승민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우리 팀이 훨씬 더 나았다, 그치? 아, 그죠. 네. 그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강이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냉정하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네. 여행이 시작되면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이 되길 바래!